어제 민주당은 국회가 이제는 문을 열어 일을 하자며 7월 1일부터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 독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대선과 지선 승리 이후 그동안 국회에서 협치를 위해 눈꼽만큼이라도 노력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진해놓고선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에서조차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원내 일당을 발목 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를 들인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더구나 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 하나 양보한 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고소 치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협상의 판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우리 민주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부터 2차 추경의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력하고 양보한다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연패한 야당이지만 국민과 국익의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정 안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보려고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또한 지금은 권한이 없는 전직 원내대표의 약속일지라도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는 통 큰 양반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안까짐 써가며 전국의 중심을 잡아가려 애쓰는데 정작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민생과 협치의 정도에서 벗어나 자꾸 새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기라고 했더니 이 비상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 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들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야당과 국민이 공입니까?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 외의 일정에 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원구성 논의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 경제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원내수석 부대표 등의 정권을 위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처럼 통 큰 양반을 바로 제시해서 말로만이 아닌 진짜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두고 몽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권력기관 2차 개편,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즉 한국형 FBI 발족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사법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와 경찰 죽이기로 권력기관 정상화를 방해하더니 사법개혁특위 가동에도 비협조로 일관해왔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했다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정에 극심한 갈등이나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각종 특위 구성까지 논의하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맞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의 이행을 통해 무너진 여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에 협조하고 국민이 명령한 권력기관의 중단 없는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법개혁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 시한이 보장돼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원 명단까지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만 명단을 제출하면 사법개혁특위에 닻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명단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해서 양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명단을 제출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신속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